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일주일 동안 세 차례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.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게 너무 많았습니다. 축소하거나 생략했습니다. 결국 오늘 엉터리 브리핑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. 성혜란 기자입니다.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모 씨에게서 대부분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김 의원이 의례적인 인사 답변만 했다고 덧붙였는데 이 말은 김 의원이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과 같습니다. 의례적으로 감사의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낸 적은 있지만 하지만 이 청장은 오늘 김 의원도 드루킹에게 직접 텔레그램 메시지 14건을 보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. 또 감사 인사는 김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의 보좌관이 한 것이라고 수사팀은 정정했습니다. 이 청장은 수사팀이 잘못 보고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이철성 경찰청장도 어제 오후까지 김 전 의원이 드루킹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.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경험한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. 이주민 청장의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수사에 의구심이 커지자 이 청장은 김 의원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.